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를 받은 대한사랑 청소년단 지도교사인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김영진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중국의 역사 왜곡에 이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칼을 만들 때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강하게 단련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 과학, 수학, 법과 사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있어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인문학, 역사를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자, 이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칼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 언제 칼을 뽑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의 중요성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을 했다는 사실은 아마 다들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성 친구 손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무시한 거니까요. 한글을 무시하고 흡수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무시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혹시 있을까요? 아, 채팅에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케시마. 네, 위안부. 임나 일본 부설. 잘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 역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독도죠.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은 이게 5월 달에 독도의 날에 뭐 독도 관련 특강을 듣거나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다, 자기들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좀 이제 나쁜 활동, 나쁜 짓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는 분 계실까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시나요, 전부? 처음 보시는군요. 네. 이 사진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뭐 위안부, 그죠? 일본군 위안부 사진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 이 사진을 주로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이제 임신을 하신 이제 위안부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네. 구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출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구출해서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다가 아 내가 이제 탈출했구나 하고 환호를 지르는 그 만세 하는 되게 희귀한 영상이 찍힌 모습을 이제 캡처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그 최초의 그 위안부 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아까 그 보시는 그 사진에도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는 우리가 강제 동원한 게 아니다. 돈을 벌려고 뭐 자진해서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영상에 계신 분들 표정이 어때요? 뭔가 되게 그죠? 두려워하고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그죠? 이런 모습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거 자, 일본이 일부러 유도해서 끌어온 건데 돈을 그쵸? 주겠다는 거지.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하고 있는 역사 왜곡, 거짓말들을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먼저 그럼 독도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왜곡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왜곡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왜곡이에요. 왜?
자, 이 교과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쭉 계속 배워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를 왜곡하겠다. 그러면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 독도는 다케시마야. 일본 땅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엔 안 믿어요. 거짓말이야. 했는데 그 거짓말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100년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뒤에는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범죄 중에 중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독도가 어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다. 이렇게 기소를 했고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이 독도와 일본 땅이란 내용이 이제 검정 통과가 됐고, 이제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독도와 일본 땅이라고 2015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걔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독도가 일본 땅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내용을 철석같이 믿고 우리랑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인인데 양심적으로 아, 독도는 한국 땅이 맞아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그 차이나는 클래스나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호사카 유제라는 교수님인데요. 한번 이 영상 보고 갈게요. 적을 알아야 된다. 네, 굉장히 이제 일본인인데 한국어가 되게 유창하시죠? 신기하죠? 이분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아, 이 명백하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내용을 이제 증거를 찾아서 또 발표를 하는 내용이 YTN에 나왔어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 지도가 또 발견됐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시한 1897년판 대일본 제국 전도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일본 농상무성이 발간한 일본 전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돼 있고 독도의 명칭도 일본어 다케시마가 아닌 러시아식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발간한 일본 농상무성은 현재의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으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할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 기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참, 아,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신문 기사로 나간 내용인데요. 일본인 장교 두 명이 이렇게 사진 앞에 뭔가 자랑하듯이 서 있죠. 근데 이게 바로 백인의 목베기 경쟁을 했는데 한 명은 106인의 목을 베고 한 명은 105인의 목을 뱄다. 이것을 자랑처럼 이렇게 올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남경 같은 데 가면 대학살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잔혹한 그런 학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유대인이 뭐 학살, 그죠? 남경 대학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희생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상님들께서 정말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자, 뭐 여기 밑에 보면 좀 사진이 잔인하긴 한데 그 당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고 가히 악마와 흡사하다 뭐 이런 증언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아이를 공중에 이제 던져서 칼로 꽂아서 뭐 사살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동뭐 가능하면 박물관 같은 데 기록도 하고 이제 알려야 될 내용인데 역사가 왜곡되면서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대학살 박물관을 일부러 세워서 후세들이 절대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시험 공부하고 성적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나와요? 수우미양가라는 거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아. 명성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해주네요. 제가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성적표에 수우미양가가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나오는데 어떤 건지는 알죠. 네, 아 우리 네. 우리 혜원이 해주, 아 고맙습니다. 자매인가 봐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는 성적표가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놀랍게도 일제의 잔재예요, 잔재. 예. 이거는 일본 전국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사람의 코와 귀를 베어온 수를 세워서 매긴 등급의 기준이었다고요.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귀무덤, 코무덤도 발견했다고 하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써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이 수우미양가 방식을 전면 폐지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귀향 영화 본분 계신가요? 귀향. 손 들어볼까요? 나 귀향 영화 봤어요. 많이 안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굉장히 이제 순화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예시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조선 소녀가, 소녀죠, 소녀. 여러분과 같은 10대 소녀였는데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못판 위에다가 이렇게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 장수가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거는 개를 죽이는 것보다 쉽다. 저 애들이 울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 살을 끓여 먹게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트럭에 태우더니 웅덩이로 데려가서 막 생매장 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잔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정말 슬픈 내용을 내가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이라고, 나쁜 역사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사랑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대학생, 이제 인류 원형 문화, 이제 사절단 탐방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중국 상해 쪽으로 역사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때 저도 갔다 왔는데 이 남경 지역에 갔을 때그 위안부 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위안부 박물관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 뭐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일부러 세워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동상이 있죠.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그 임신을 하셨던 위안부 할머니, 그죠? 그 아마 성함이 김복순 할머니실 텐데 그분이랑 막 이렇게 참혹하게 비통해하고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형상을 한 거고요. 이 벽에 보면은 물방울 같은 게 맺혀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이렇게 조형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제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벽에 해놨어요. 그 여기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스산하죠. 실제 위안소로 사용을 했던 장소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왼쪽은 이 박영심 할머니가 실제로 이제 위안소 그 생활을 하셨던 방이고요. 그 여러분과 같은 이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성노예를 생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체 사진도 찍고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에 차올라서 그때 막 점심도 못 먹겠더라고요. 막 속이 너무 이렇게 막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이제 우리 대한사랑 회원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멈추지 않는 눈물이라는 이제 어떤 기념 어떤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이제 할머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눈물을 닦아드리는 미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좀 코로나 때문에 멈추긴 했지만 뭐광그 광화문 쪽에 이쪽에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집회도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몇천 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일본이 묵묵부답이잖아요. 왜? 계속 그냥 이제 버티면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길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 돌아가시면 언젠가 묻힐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당시 현장에 이제 실제로 계셨던 위안부 할머니 손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대봤거든요. 근데 손바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린 소녀들이 13살, 14살 이런 소녀들이 끌려가가지고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당했구나.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려서 이런 정말 이렇게 비통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절대 잊지 말고 다시 바로 찾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같이 좀 분노하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잘못된 명칭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는 comfort woman이라고 해서 뭐 그냥 자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게 위안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일본 제국주의에서 불렀던 치욕스러운 이름이다라고 해서 정식 명칭을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거나 이렇게 따옴표로서 그냥 그들이 썼던 걸 인용하는 식으로 꼭 붙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좀 많이 화가 나시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여기서 뭐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엄청난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뭔가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굉장히 좀 분노, 배신감 이런 게 들겠죠.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나라 국보 1호, 보물 1호가 무엇일까요? 네. 혹시 손 들고 퀴즈 정답자는 선물 같은 거 주면 안 되나요? 호성이 손 들었네요. 네. 동래문이요. 맞아요. 숭례문. 보물 1호는 뭘까요? 세영이. 국민지문이요. 오, 저 약간 감동받았어요. 보통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셔서 되게 감동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국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1호인데, 물론 이제 숫자가 뭐, 제일 첫 번째 이런 걸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뭔가 딱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국보 1호, 보물 1호가 어떻게 선정이 됐냐? 바로, 이것 또한 일본이 만들어준 국보와 보물입니다. 여기 1934년에 8월 27일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면은 여기 국보 1호 남대문 그리고 옆에 동대문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PPT 쪽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강제로 이제 점거를 했을 때그 서울에 있는 용산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용산 근처에 우리 숭례문, 남대문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걸리적거리니까 이거를 그냥 대포를 쏴서 파괴해버리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인이었던 거류민 단장이었던 나카이 키타로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라고 나섰어요. 왜? 이 남대문으로 이 임진왜란 때그 일본 장소였던 가토 기요마사가 입성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남대문이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 기념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를 하면 안 된다. 파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해가지고 파괴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그 동대문 역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소가 똑같이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남겨놓고 전혀 이제 관계없었던 다른 두 문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건 원래 숭례문, 흥인지문, 이렇게 우리가 우리 동양 철학에는 방위마다 이렇게 정신이 있어요. 인이 예지신 정신을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일본이 가장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텐데, 우리의 원형 문화 정신이에요. 철학. 그래서 그 정신을 빼버리고 방위만 가리키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파괴해버리고 자기들이 국보 보물로 지정해버립니다. 네,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국보 1호의 진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듣게 됐는데요. 이것도 참잘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일본이 강제 점거했으니까 마음대로 뭐 이렇게 했다고 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이게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1962년에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현실,
전혀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모습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019년이 혹시 어떤 해였는지 아세요? 2019년에 우리가 2019년은 어떤 해입니다 해가지고 막 계속 행사를 했었거든요. 손 들고 혹시 말해주실 수 있는 분? 2019년. 호성이. 음소거 해제. 다시. 3.1운동 100주년이요. 오! 박수. 맞아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그때를 이제 기념해서 우리 EBS의 다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서 3부작을 했었어요. 뭐, 교육, 음악, 미술. 이 대표적인 친일 잔재를 같이 한번 봤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소절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애국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 담긴 애국가까지 친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애국가를 수록한 한국 환상곡과 아닉 대친일 행적의 핵심인 만주 환상곡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주국, 일본의 괴뢰국이죠.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서 만주 환상곡이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해방 후에 그 대부분의 줄기를 놔두고 한 편을 살짝 바꿔가지고 한국 환상곡이라고 이렇게 또 조금 바꿔요. 그 중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 애국가예요. 우리는 그 만주 환상곡이라는 게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의 왕 바쳤던 노래를 우리 애국 국가로서 쓰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만주국을 바탕으로 한 일제의 세계 침략을 찬양하는 아닉태의 만주 환상곡. 애국가를 포함하고 애국 음악으로 연주되는 아닉태의 한국 환상곡. 3.1운동에 참가했던 소년 소녀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100년 뒤에도 아직 일본 군가를 부르고 있고,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작곡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서로 공부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을까요? 저는 3.1운동 100년이라는 것은 그걸 적어도 극복하거나, 내지는 극복을 못하더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는 그런 100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애국가,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이제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1등 하면은 이렇게 우리 국기가 쫙 올라가면서, 그죠? 이렇게 애국가를 막 나오잖아요. 되게 뿌듯한, 정말 자랑스러운 그 노래를 아까 설명했죠? 친일파인 아닉태가 만든 그 노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완전 똑같아요. 이게 이 다큐를 혹시 나중에 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EBS 다큐 시선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게 정말 느껴지시죠? 충격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전국의 뭐 중고등학교 교과에도 친일 음악가가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잘 아시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막 많이 나오는 우리 세종대왕, 영정, 뭐 충무공 이순신, 뭐 다산 정약용, 또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의 영정이나 조각상들을 친일 미술인이 그린 영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친일 미술인이 그린 영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친일 인사의 손에 의해서 독립투사가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를 좋아할까요? 그죠? 천상에 가셔도 너무나도 불쾌하시겠죠? 실제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도 그 1969년에 친일파인 김경승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다지도 역사를 모르게 되었을까?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네. 그래서 일본이 그 처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뭐였냐면 그 아놀드 토입이라는 석학의 한 말씀인데요. 한번 김태윤 친구가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줄 수 있어요? 네. 음소거. 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라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고요. 이 말을 너무나도 그죠 철저하게 잘 따라온 곳이 이제 일본인데요. 조선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현빈이, 우리 김현빈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향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연구이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본 혼을 심어주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일본 사람으로 그냥 개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을 위해서 역사 왜곡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서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강탈이 되었는데요. 이 데라우치 총독이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뭐 불온 서적을 수색한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이제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사설을 다 수거해와요. 뺏어온 거죠, 그냥. 네,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거의 한 종류가 50여 가지에 20만 권 정도의 사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 자료가 그 중에서 되게 이제 귀중한 사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몰래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국보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서고를 채운 이 야마구치 현립대학의 테라우치 문구가 보이실 거고요.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했냐? 네. 여러분,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20여만 권의 사설을 불태웠고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약탈하였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당군이라고 하면 보통 당군 신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는 교과서가 좀 개정되면서 뭐 고조선이 뭐 옛날에는 뭐 있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서술했다면 뭐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바뀐 것도 있는데요. 일본이 가장 이제 신경 썼던 것 중 하나가 조선인이 조선사를 모르게 해라. 당군을 신화로 만들어라. 이거를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자, 여기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남산이 있어요. 남산. 남산타워. 남산타워에 남산 식물원이 있는데 여기에 강탈한 20만 권의 사설을 모아서 불질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인쇄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책을 이제 뭐 만약에 분실이 되면 컴퓨터로 다시 이렇게 찍어내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쓴 그런 귀중한 사서인데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활활 불타면서 엄청나게 뭐 연기만 거의 일주일을 갔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차마 불태우지 못한 희귀한 우리 어떤 고대 역사가 담긴 이런 사서들은 일본의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라는 곳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돌려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한 한국인 박창화라는 사람이 증언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일부 양심적인 일본, 여기 이제 교수님이신데, 한 5만 권 정도 메이지 이후에 일본에 많은 한국 사서들이 들어왔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다니라 피퍼라는 이제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20만 권이라는 사설을 어떻게 뺏어가지고 어떻게 불태우냐, 너무 이제 과도한 거 아니냐, 뭐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기자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제 직업이잖아요. 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겠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 한국의 역사는 절대 엄금.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랑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만약에 가지고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수감된다. 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정말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제 불태운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국사를 이제 바꿔야겠죠. 자기들 입맛대로. 그래서 1916년, 22년 이제 과정을 거쳐서 1925년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는 단순 어떤 역사 연구 기관이 아니에요. 일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기관이에요. 그냥 국가의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이 조선사 편수에 일본이 자기 조선사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이름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한마디로 일제가 이 조선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이 3인방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요. 네,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 구로이타 가슴이라는 사람은 뭐 도쿄 제국대학의 문과대 교수를 맡았고, 이나바 이와키치라는 사람은 만주 건국대학에도 교수를 맡았고, 이마니시류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단군 신하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고대사의 뿌리를 잘라버린 굉장히 결정적인 주범인데요. 이 사람들도 경성 이제 뭐 제국대 교수를 맡은, 한마디로 되게 이제 일본에서 똑똑한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이 역사 왜곡 편찬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1937년부터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비는 무려 100만 엔이 달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물가는 안 나와가지고, 뭐, 1965년 물가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100만 엔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100만 엔? 얼마 정도 되지? 이제 계산해보니까 거의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냥 국고를 막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훨씬 더 크겠죠? 이 과거 이제 물가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 총독부의 역대 순회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말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서 35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사 35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치스럽죠.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쓰지 못했고, 어떤 우리 강토와 역사와 문화의 혼이 파괴한 그 주인공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쓰여졌다. 한 20만 권 정도의 사설을 다 없애버리고 35권으로 무슨 컴퓨터 알집 파일을 압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만든 조선사의 35권의 구성을 보면은 이 상고사, 사실은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이 왜곡하지 않은 그럼 진실된 우리 역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고사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되게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압축. 여러분 아마 한국사나 선생님들 국사였는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조선 역사 사실은 길잖아요. 그렇죠? 2000년 넘잖아요. 근데 페이지로 보면 어때요? 두세 쪽 되거든요. 그죠? 지금도 비슷하죠, 다들? 근데 조선시대가 거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선생님 말 듣고 떠올려봐요.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위인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막 떠올려봐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누구는 뭐 독립운동가 이런 말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대부분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약간 세대가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를 집중적으로 쓰면서 뭐 붕당 정치, 뭐 이씨조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정치 싸움이나 하고, 그죠?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모습을 부각해서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만희시류라는 이 사람이 단군 신화론으로 이제 조선사의 뿌리를 거세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조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단군 신화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이태룡 박사가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이제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누가 또 얘기를 안 했죠? 화영? 화영이? 화영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줄까요?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은 물론 삼국사절류, 동국통감 등 관찬사서 그리고 수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단국의 건국사화가 단군 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동급시켰고 그 이름으로 300여 논저가 나왔다. 그렇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법대 초대학장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 교수이자 한국사 상고사 이 연구의 권위자였던 최태영 박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오히려 이 일본인이 식민사관을 가르칠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 한국 사람이 일본인에게 그죠? 그 일본이 식민사학자를 양성했거든요. 한국인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한국 사람이 왜곡된 이 식민사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참 가슴이 아프죠. 1960년대부터 단군 신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식민사학자 중에 이만희시류의 수사관보로 일했던 친일파인 이병도라는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이제 사실 그 식민사학자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됐고 60년도에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식민사학의 학맥 계보인데요. 이 서울대, 뭐 한국교원대 이렇게 가장 이제 중요한 뭐 교과서를 만드는 이제 뭐 국사교과서 편찬회 이런 것이 이 그대로 이 식민사학자들의 학맥 계보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교과서가 바뀌지 않았고 조선사 그 35권이랑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세대인 이 송호정, 이 사람은 EBS 빅뱅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이제 당군은 신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나와가지고 당군은 뭐 신화죠 하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역사학계, 그 식민사학계 현실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단군은 이제 신화관의 역사라는 게 이제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일연이 쓴 역사책 삼국 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시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실무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 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송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누가 봐도 이렇게
한자를 가필해서 덧댄 흔적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 글자를 이렇게 획을 그어가지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석유환국을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는 석유환인으로 바꿔버린 그 일본, 그리고 이만희 시류, 어떤 이제 악독한 만행에 계속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식민사계가 쉽게 바꾸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세대를 계승하고 내려오면서 그들로 지금 이 역사학계가 그죠, 주류 사학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잘 받아들여지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못된 것은 이제 자기 뭐 먹고 사는 밥줄, 명예, 돈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사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려서 진짜 바른 역사를 세우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이제 식민사관의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죠?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 먹고 이제 사람이 되어 이제 고조선의 경국이 됐고, 우리의 가장 이제 최고 전성기가 위만조선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인 위만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 잠깐 이제 그 고조선 변방을 잠깐 이렇게 있다가 떠나 위만 정권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이것도 위만조선으로 둔갑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는 사실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저 때는 이제 한사군이라고 해서 한반도 이제 북부를 중국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배워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참 교과서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때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진짜 일본 나쁜 사람이고 진짜 일본을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번에 뭐 중국 역사 왜곡할 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지구촌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 2000년도에 아키히토 1왕, 일본은 아직도 이제 왕위가 이제 계승되고 왕이 있잖아요. 그죠? 천왕.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충격 발언 했어요. 내가 이제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엄청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왕위를 이제 내려가고 이게 퇴임하셨는데, 실제로 일본은 이제 백제인들의 이주사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일본 고대사를 깊게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같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죠. 그죠? 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은 사람을 친 거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증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을 이제 일본인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영상을 못 볼 것 같아요. 그 KBS 역사 스페셜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조선 사람은 왜 일본 박람회에 전시됐나,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PPT가 네. 이게 어떤 내용이라면은, 그 1907년에 도쿄 박람회에 조선인 남녀를 박람회 회장 안에 전시를 한 거예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동물원 동물처럼 전시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정말 치욕이고, 이것이 정말 국가적인 정말 이제 슬픈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일본 국내 지역 간에도 상당한 어떤 인종적 차이가 존재를 했는데, 이 킨키 지방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보다 오히려 이 도호쿠 지방의 일본인과 킨키 지방의 일본인과의 차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긴밀한 뿌리를 이제 같은 민족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1919년 1월 21일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승하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면서 3.1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과 해외에서 1716건, 최다 103만 명의 시위에 참가하고 사망자만 해도 사실은 정말 1000명 가까이 굉장히 큰 이제 희생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주역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은 10대, 20대 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유관순 열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했었어요. 한번 우리 회원 친구가 읽어볼까요?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네, 아 정말 씩씩하게 읽어줬네요. 굉장히 참 그런 가슴 아픈 유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은 그 10대, 20대 사실 그 10대 독립운동가 그런 독립운동 에피소드도 사실은 많이 역사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 당시 독립운동 관련된 전시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보면은 막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 10대 소녀가 강단에 나와서 막 독립 선언서 이런 걸 막 낭독을 하고 하니까 일본 군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잘랐다는 거야. 그 소녀가 이렇게 들고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는 오른팔을 잘랐다는 거야. 그럼 보통 여러분 팔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막 기겁을 하거나 막 기절을 하거나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소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왼손으로 독립선언서를 들고 마저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조상님들께서 그죠? 투쟁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는데요.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독립운동 단체도 있었는데요. 이 민족 대표 33인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동아 천도교 이 분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으로 나오신 분들에서 대표적인 분이 동학과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이셨고요. 자, 이 독립선언서도 낭독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3.1 독립운동도 하고 열심히 이제 무장 독립투쟁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1919년 3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갔었는데요. 그때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919년 4월 11일 날 이 독립운동 대표 29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철야 밤새도록 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에서 사실은 이제 망했잖아요 한번. 근데 누가 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뭔가 한번 실패하면은 그 이름을 잘 안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를 굳이 쓰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해가지고 아 좋다 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민주공화정 그죠 체제로 이렇게 새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말을 쓰지 않고 그죠 아직도 이제 우리 애국가는 이제 왜곡되긴 했지만 우리 그 태극기를 쓰고 아직 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데는 이런 숨겨진 이 독립운동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의 대부분이 천도교 이 동학을 했다고 했는데 이 독립운동 비율을 봤을 때 쭉쭉쭉 했는데 이 맨 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있죠. 여기는 이제 보천교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보천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사건명마다 이제 독립운동 자금 뭐 11만 원 지원, 2만 원 지원, 뭐 도청분소에 뭐 군자금을 모집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은 절대 자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독립운동 자금을 여기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야 김자진 장군도 우리 청산리 전투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보천교도 신찬우가 김자준의 이렇게 부하가 돼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술이나 뭐 교과서의 서술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예전에 그 정읍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귀고를 하시면서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 해방 후에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임시정부 수립도 수많은 독립운동도 다 이 보청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청교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보청교가 이제 세웠던 이제 건물에서 성전 11전이란 곳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건축 기술로 최고의 이렇게 재료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건축물이었는데 이게 이때 이제 일제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하고 굉장히 이제 막 뭐 종교 탄압하고 막 문화 탄압하고 막 창씨 개명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막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우리 정신을. 그때 이제 보청교가 이제 같이 말살이 되면서 이 건물을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 조계사 대웅전 쪽으로 가지고 가고요. 또 짜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와대 아시죠 여러분 청와대 청와대가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 먼저 볼까요? 이 보청교에 11전에 청기화를 가지고 가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청와대란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기화를 또 올린 이 경무대 이거는 청와대 이제 옛날 본관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의 어떤 대표가, 그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어떤 직무를 집행하는 그 청와대에 이 보청교에 청계를 올렸다. 이거는 그만큼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탄압을 했었냐면은 여러분 뭐 사이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사이비라는 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 뭐 가짜라는 거를 사, 이, 비 이렇게 한자를 써서 하는데 일본이 이 말을 사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뭐 역사적으로 막 생각해 봤을 때 그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양에는 뭐 기독교가 있고 뭐 인도에는 뭐 불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국교가 없어요. 예전에 그 어쩌다 어른에 나왔을 때 그 대학 교수님이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 정신, 지배 종교가 없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우리 정신을 가진 어떤 민족 정교, 민족 정신은 사이비다 해서 조선의 이렇게 유사 종교라는 이렇게 책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분포했던 천도교, 보청교, 분포도인데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거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동학 농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천도교가 되고 이 동학인들이 이제 보청교로 이제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016년에 전라북도의 이렇게 장학수위원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이거를 한 번도 얘기 안 한 친구 누가 있지? 형진 친구 얘기했었어요? 조형진 친구? 조형진 친구 한번 읽어줄래요? 들리나요? 네, 몇 들려요. 번 처음 써봤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중들은 천도교나 보천교를 구심점으로 뭉쳐나갔습니다. 1900년 초반까지 동학운동을 같이 하던 손병희와 차월곡은 종교적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는 3일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차월곡의 보천교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고 국권 회복을 위해 계속 읽어주세요.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비밀 결사적 조직 운동을 펼쳤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런 민족 종교들을 철저하게 유사 종교 행위로 매도하고 탄압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사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제 진짜 어떤 민족 정신의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문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밀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보청교 신도가 한 600만, 거의 700만에 달했다고 해요. 동학은 300만, 이제 보청교는 이제 700만 정도 이제 신도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조선 인구가 한 2000만 정도라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청교를 이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청교에서 대부분의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했었고, 우리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이 정말 이제 역사 왜곡을 정말 심각하게 하고, 아직도 그것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븐 클래스를 통해서 대한사랑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한사랑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대한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죠? 이면서 우리 역사의 혼을 되찾는 역사 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난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국에는 재생람, 삼랑이 있었고 고조선 시대에는 국자랑, 북부여의 천황랑, 고구려 조의선인 백제무절, 신라 화랑,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화랑, 그리고 제가화상, 선비, 동학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잃어버린 역사 문화 정신을 찾고자 어떻게 보면 현 어떤 왜곡된 어떤 식민사학계 아직 역사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현실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 대한 역사 광복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하면은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일본이 왜곡해 놓은 이런 현실도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 그리고 바꿔 놓은 역사, 이런 이제 현재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냥 기대고 안주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어린 청소년이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독립운동가 분들도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독립운동할 수도 있고 친일파로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운동가가 되면은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 근데 친일파가 되면 편안하고 돈 받고 잘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죠? 근데 저도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편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역사 광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서 이런 역사 광복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앞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주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답도 잘해주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다들 엄청 분노한 모습. 아, 진짜요? 네, 되게 맞아요. 집중해서 듣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일본이 체계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많은데 저번 시간에도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자기소개하고 오늘 어땠는지, 어떤 느낌,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나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지목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어떤 친구부터 볼까요? 해원해주 친구 한번 자기소개하고 느낀 점 한번 간단히 얘기해 줄래요? 저는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중3 윤혜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현재 중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고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도 왜곡된 역사들, 아니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들을 유익하게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박수 열심히 치고 있는 조영진 친구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고3 때는 조형진이라고 하고요. 역사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근데 공부하다 보면 좀 뭐지, 막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때도 좀 그랬는데
좀 교과서에서 안 배운 내용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진짜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내용? 교과서에서 되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내용들을 딱 하나하나 잡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예리하게 오늘 들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채팅으로 올린 친구도 있나요, 소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태희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인천 효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 특성상 한국사를 1학년 때만 배우는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흥미롭게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멋진 소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밑에서 막 우와 우와 짱짱 아니요 저 엄청난 호응이 방금을...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인기쟁이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저기 반응으로 손 박수 쳐준 한상영 네. 친구도 한번 소감 얘기해 볼까요? 상영 친구 어머 화면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초등학교 6학년 한상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교과서에서 안 배웠던 내용 들으면서 흥미로웠어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 저희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도 좀 있었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멋집니다.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6학년 친구. 네, 또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 이야기 많이 해보고 싶은데 또 누가 있을까요? 박성진 친구. 혹시 지금 이야기 가능할까요? 저 사진이 뭐죠? 라이언이 표류하고 있는. 저는 독도, 멀리서 보니까 독도 사진인 줄 알고. 성진 친구 예. 듣고 있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소거를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해 주시고. 오늘 또 처음 들어온 친구 중에 길소정 친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나갔나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길소정 친구 혹시 이야기 가능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김서영 친구 한번 소개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고1 김서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좀 아쉽게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이라도 참여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특히 보청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르는 내용이라서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르는 역사 많이 알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성진 친구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하겠다고 해서요. 다른 친구 또 한번 네 여림 친구? 여림 네. 친구요. 여림 친구 한번 자기 소개와 소감 부탁드려요. 어디 갔지? 된 것 같아요. 저 카메라를 못 켜가지고. 네네, 지금. 소리만 참여해도 됩니다. 네. 저 전북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강여림이고요. 친구가 역사 동아리, 같은 동아리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되게, 되게 소리가 끊겼나요? 소리가 사라졌나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가지? 여림이가 갑자기 선생님 사라졌어요. 네. 네. 다시 접속하면 네. 네.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처럼 뿅 사라졌네요. 나가져가지고. 왜 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튼 같은 역사 동아리 친구가 소개해줘서 들어왔는데 네. 되게 알지 못했던 역사들을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되고 가서 제 역사 의식도 뭔가 자라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동아리 친구는 누군가요, 혹시? 그 화영이 전화영이요. 그러면은 전화영 친구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같이 들었는데 하영 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전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아서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고 잘못된 역사 예시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제가 지금 당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던 것들이 일제가 왜곡한 사실이라는 것, 왜곡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멋집니다. 와, 엄청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네, 랩하는 줄 알았어요. 멋진 소감 랩. 진짜. 다음은 한번 네. 화면 끄고 있는데 박석영 친구 혹시 듣고 있나요? 석영 친구도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영 친구 안 되면은 혹시 또 진주 친구는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진주 친구 한번 오늘도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박석영 친구는 다음 주에 해도 될까요? 라고. 아, 좋습니다. 하네요. 좋습니다. 네. 진주 친구. 예. 네. 아,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어땠나요? 하이. 미스지. I can speak well. I used English. 소리가 좀 끊기네요. I'm 17 years and I'm high school and I'm living in Auckland. A foreigner, my dad is Korean. Mm-hmm. I'm here to start as a science student. I'm a Filipino artist overseas. Thank you and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understand. 청무님 좀 통역해 주세요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네,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네요. 하이스쿨 맞나요? 고등학생?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그 통역을 누가 해주신 건가요? 어느 정도 알아듣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요? 너무 감사하네요. 고마워요. 땡큐. 또 했던 호성이? 호성 친구 한번 이야기 해줄래요? 음성과 해제. 네. 저는 4학년인데 평소에 관심이 꽤 있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일본 신의를 잔재들이 이런 게 많이 배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참 멋진 소감들 네. 오늘 다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소감 나 오늘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친구 있을까요? 있나요? 네, 그러면은 손 들었어요. 상영이. 아니, 박수 친구 같습니다. 아, 박수 친구예요. 박수를 저렇게 이모지로 잘 쳐주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우리도 쳐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참 들으면서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고 화면으로도 그렇고 분노한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 하늘 친구. 하늘 마지막 네. 소감? 네, 여기 밑에 있네요. 네, 하늘 친구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올해 고3되는 김하늘이고요. 일본이 애국한 역사가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화가 났기도 했고 애국된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훌륭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바로잡아봅시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다음 일정은 한 주 건너뛰고 이제 1월 16일에 저희가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우리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우리의 진짜 역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나라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 다들 기대되시죠? 와. 감사합니다. 네. 이때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카드뉴스 과제를 드릴 건데 과제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강의를 듣고 만든 친구들 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누구 걸 보지 하다가 그냥 어제까지 제출한 분들 걸 다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김호성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뉴스입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줬어요. 네. 한국 고유 문화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너무 제목도 잘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뉴스를 쭉 만들어줬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희가 거의 네. 대부분 카드뉴스를 이제 SNS에 올릴 계획이니까 잘 기다리다 보면 본인의 카드 뉴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박석영 친구가 만든 카드 뉴스인데 네.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네요. 네. 진짜. 우리의 역사를 강탈하다. 저 너무 감동받은 게 대한사랑 로고가 들어있어요. 센스. 진짜 센스. 네, 진짜. 와, 엄청나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거는 영성 친구가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와, 손 들었어요. 저예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는 민족?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멋진 배경에. 네. 야. 너무 잘 만들었죠. 진짜.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가 이게 잘린 건지, 원래 이런 디자인인 건지. 한번 이야기 좀. 아, 그게 전송되면서 잘렸나 봐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 이거 다시 수정해서 네. 보내주시면 수정한 걸로 저희가 다른 데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뒤에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야. 네, 내용 진짜 멋집니다. 다 읽어봤어요. 다들 너무 잘 놀랍다.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성 친구가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부탁할게 역사 광복 꾼. 여기 오타 있네요. 꾼. 일부러 꾼이라고 한 거 아니야? 좋습니다.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멘트도 멋져요. 동북공정과 싸워줘. 멋진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와, 너무 예쁘게 만들었네요, 다들. 제가 이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누구죠? 아마 손? 이거 만드신 분? 누구야, 제가 누구죠? 이름 쓰는 걸 깜빡했네요. 누구? 누구? 오늘 아마 못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런 카드 뉴스도 있고요. 인상 깊었어요. 멘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PPT. 카드 뉴스를 만든 네.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역사 도둑 비하인드. 한국 꼬민데유. 멋지게 만들었어요. 와, 이것도. 다들 디자인 실력이 엄청난데요? 그렇죠. 오, 좋은 사이트. 진짜. 그래도 네, 썼습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이거는 저희 카드 뉴스가 원래 1:1 비율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덮어쓰기를 누르면은 이게 비율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만들 때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알려줘야겠네요.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거 희서 친구가 만들었는데 오늘 들어왔나요?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희서 친구 있어요? 강의실 네, 오 이거 한번 오늘 희서 친구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끝에 멘트가요. 뭐라고 돼 있죠? 발표를 마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표자를 만드셨네요. 희서 친구가 발표 준비를 했구나 이러면서 오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희서 친구? 그냥 만들면서 어땠는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래요? 영어로도 해주세요. 동북공정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부터 사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멘토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 사진을 너무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식으로 다음에는 카드 뉴스로 만들어봤어요. 아니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네. 이게 이미지 없어서 애 먹었겠네요. 근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요약 엄청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서 눈에 딱 들어오게 네. 요약 정리 핵심을 잘했네요.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만든 친구들도 뭐 시간 지나서라도 보내줘도 되니까요.
만들면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카드뉴스 제작 가이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들었던 강의 주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카드뉴스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 템플릿에 맞춰서 오늘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면 되고요. 만든 다음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카드뉴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멘토 선생님이나 지도교사님과 함께 카드뉴스 제작을 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카드뉴스는 대한사랑청소년단 홈페이지와 SNS에 업로드될 계획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카드뉴스들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가 있냐?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보상이 네. 있습니다. 역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주제를 발표해야겠죠. 아이고, 근데 제가 좋네요. 위쪽에 세 개의 주제를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말고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 이거는 꼭 만들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주제로 카드뉴스 만들어도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카드뉴스 자세한 제작법은 문자로 또 다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퀴즈 탈까요? 퀴즈? 네. 네. 선생님의 퀴즈 타임이 있다고 선물을 드리는. 자, 우리 퀴즈. 퀴즈는 선착순인가요? 잘 듣고 네. 답 아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걸로. 자,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독립자금을 제 지원을 했었던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주? 혜원이? 구천교?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려운 건데 맞췄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면 네. 그렇죠. 되겠네요. 맞춘 친구가 해주 친구인가요? 혜원 친구인가요? 저는 윤혜원입니다. 혜원이. 알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있을까요? 퀴즈를 더 했으면 좋겠나요? 네네. 네네. 멘토님이 네네.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멘토님이 맞추시려고.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좀. 네. 한 문제만 더하고 끝이 네. 될까요? 혹시 선생님께서 하나 또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여러 개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 강의 중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던 일본인 3인방이 PPT로 나왔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맞추면은 이제 정답 처리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해주. 어머. 이만희시려. 와. 이 집. 역사를 아주 잘 기억하시네요, 내용들을. 두 자매가 아주 네, 멋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일본이,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독도를 자신의 이제 지도에 표기하기 시작한 연도. 형진. 형진 친구. 1905년에 신한해양으로 편입했습니다. 여기가 엘리트만 들어와 있나요? 너무 똑똑한데요, 다들? 네. 멋집니다. 됐습니다. 조청문이. 진짜. 리스펙. 저희 짠 거 아니고요. 이야. 네, 그럼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일정 1월 16일이고 카드뉴스 제작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때 저희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날게요. 1월 16일 잊지 마세요. 안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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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가도 돼요, 이제.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반가웠어요.